감사합니다. 네, 정신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나다나, 아, 밝은 다나, 밝은 다나, 달려라 캔디의 가수 김다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뜨겁네요.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뜻깊은 날, 또 날씨까지 좋네요. 고향 특례시 문화연등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아아 문화연등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좋은 무대에 초대해주신 우리 법은 스님과 함께해주신 모든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신 분들 모두 선물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축하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제목은 달려라 캔디예요. 네, 방송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노래가 너무 쉽고 간단하고 재밌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시작해볼까요? 네. 네, 내가 좀 작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달려라 캔디, 달려라 캔디, 뛰어라 캔디, 뛰어라 캔디. 어머나, 벌써 한 곡을 다 외웠네. 세상에, 이 노래는 이게 전부인데.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달려라 캔디가 아니라 달려라 고향으로 바꿔서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사랑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향 특례시를 사랑하는 김다나였습니다. 어머나, 어쩜 그렇게 노래를 다 잘 따라 부르세요. 네, 진짜 미남 미녀분들만 모이신 줄 알았더니 노래까지 다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문화연등제에서 등의 소원 이렇게 빈신 분들도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하얀 풍선, 하얀 풍선이 저 김다나 풍선이에요.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빨간 풍선 양주현씨 팬클럽이에요. 오, 이렇게 의리가 있어요. 무대가 끝나도 가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다 자리를 지켜주는 멋진 분들이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세 번째 곡으로 히든싱어 6에서 장윤정 선배님 모창자 1위를 했기 때문에 장윤정 선배님 노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침마다 우승했던 노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미스트롯에서 했던 노래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다 하고 싶죠. 내일 아침까지 안 보내고 싶어 그냥. 네, 다 하고 싶은데 세 번째 곡은 밤이면 밤마다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들 이 노래 아시죠? 네. 그러면 자, 하나 둘 몰라 한번, 몰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몰라. 자,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몰라. 와, 진짜 모르시네.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 오늘 개탔네요. 정말 앵콜 감사드립니다. TV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왜? 만나야 정드니까. 그렇죠? 네. 이거 오신 분들도 진짜 농담 아니라 고향 특례시여서 그런가 미남 미녀분들만 오셨네요. 네. 오늘 문화연등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메들리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여기 내려가서 여기서 막 춤을 출 거예요. 그러면 뽀뽀만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며칠 전에 뽀뽀하고 도망간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못 잡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다나였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멋진 추억 많이 담아!